모든 건 시간이 쌓여야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더라.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묵묵히 견디며 천천히 한 걸음씩 가자. 이제는 항상 모든 순간이 몰입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이 인터뷰에 몰입해서 저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인생은 파랑. 이번에 제 에세이로 인사드리게 된 저는 KBS 32기 공채성으로 입사해서 현재 19년째 외길 인생으로 성우의 직업만을 택해서 그 길만을 쭉 걸어오고 있는 성우 남도 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9년의 인생 동안 성우라는 시간을 걸어왔는데 그러면서 정말 성우라는 직업을 갖고 걸어왔던 그 시간들 그리고 또 40여 년의 인생을 걸어오면서 많이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 그리고 또 인생에서 느꼈던 경험들 다양한 인사이트 등등등 제가 19년차 성우 그리고 또 유튜버로서 성장해 올 때까지 저를 성장시켰던 그리고 또 저를 행복하게 했던 가슴 아프게 했던 다양한 일들 한마디로 저의 모든 양분이 됐던 제 인생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복잡하지 않게 심오하지 않게 담백하면서도 파란 느낌이 나게 그런 책이 바로 성우 남도형의 에세이 인생은 파랑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내가 걸어왔던 성우의 길을 한 번은 되짚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일기를 썼거든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중1 때 IMF가 터졌습니다. 그때 너무나 가족들이 받는 고통과 슬펐던 일들을 겪으면서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아직까지도 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 일기의 권수가 벌써 7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항상 했어요. 내가 쓰고 있는 이 글들이 내가 아닌 다른 분들이 읽는다면 공감될 만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조금은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 그리고 같이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언젠간 오지 않을까? 모두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함께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시기였어요. 이제 성우로서도 20년 가까이의 시간이 흘러왔고 사람 남도형으로서도 40년이 넘는 시간이 걸어와지다 보니까 한 번쯤은 나를 돌아보고 싶다. 그 계기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파란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파랑이란 색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진 중요하지 않아요. 왜 파랑을 좋아해? 저는 그럼 그렇게 말해요. 어떤 존재나 사물에 대해서 그 존재나 사물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고 있고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언젠가 사라지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그 사물이나 그 존재를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파란색을 좋아하는 이유나 어떠한 계기도 없다. 나는 그저 파랑이 좋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나는 영원히 파랑을 사랑할 것 같다. 근데 그게 인생에도 저의 인생에도 녹아들어 있더라고요. 특정 대상을 어떤 누군가를 어떤 사물을 어떤 것들 굉장히 몰입해서 좋아할 때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갖지 않습니다. 이유를 찾지 않고 그저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상대에게 온전히 저의 정성을 다 쏟는 편이에요. 그 이유가 제가 파랑을 좋아하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책의 제목은 인생은 파랑이 맞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생은 파랑에서 드리고 싶은 정말 키워드 하나가 모든 건 시간이 쌓여야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더라.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묵묵히 견디며 천천히 한 걸음씩 가자 라는 게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 시간들이 쌓여서 제가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이 언젠간 개화되겠지 라고 밀어두는 게 아니라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시간의 마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들릴 수 있는 말씀이고 그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항상 공감하고 또 이해도를 넘어서서 마음에서 공감하는 시간이 항상 많아져서 이제는 항상 모든 순간이 몰입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이 인터뷰에 몰입해서 저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전속성우일 때 제 책에 나와있던 얘기인데 이명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저를 정말로 많이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결국은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다가갔을 때 극복이란 없구나. 무언가 극복한다는 단어 자체가 무언가를 이겨내는 건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극복이란 단어보단 이해와 공감이란 단어가 조금 더 와 닿게끔 나를 만들어준 시간이 바로 그 이명으로 아팠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더 자세한 얘기는 진짜로 책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8월 정도가 되면 꽉 채운 4년차 유튜버가 되는데요. 4년 전 초창기 때 유튜버 때보다 지금 제 몸무게가 10kg이 빠졌거든요. 그 당시 빠졌던 계기가 어떤 거였는지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이런 거였어요. 지금처럼 영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혹시 그런 거 아니겠지? 다행이다. 어떤 거냐고요? 녹화를 다 했는데 마이크를 안 켜고 한 거야. 오프로 꺼놓고. 정말 그때 마음은 눈앞이 까매지면서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는 혼자 앉아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허탈해지고 허망해지고 바보 같았던 저 모습, 제어의 모습에 허망한 것도 있었지만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온전히 벌어진 그 상황이 두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는데 이 내용도 제 책 인생은 파랑에 담겨 있으니까 꼭 읽어주세요. 이번 질문은 많이 뭉클하네요. 3년 반 전 초창기 유튜버 남도영을 다시 만난다면 해주고 싶은 말. 눈시울이 붉어질 것 같은데요. 도영아, 힘들 거다. 지금은 초창기였다면 지금 많이 힘들 거야. 주변에 어떤 조력자도 없고. 근데 조금만 버텨. 네가 항상 생각했던 그 마음 있잖아. 온전히 진심을 다해 한 발 한 발 걸어가면 그 시간이 보상을 해줄 거다. 항상 네가 했던 그 생각 있잖아. 그게 맞아. 야, 이런 공간이 생겼네. 이제 이 사진 하나만 딱 보여주면 좋겠다. 진짜. 조금만 힘내자. 사랑한다. 남도영의 블루클럽이라는 채널을 시작하면서 저도 다양한 채널의 방향성을 가졌었지만 그 중에 아직까지도 꼭 변하지 않은 하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동료 성우들이 와서 자신을 몰랐던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고 또 이곳에 와서 다양한 매력을 뽐내고 또 신인 성우들에게는 동료 성우들, 후배 성우들에게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알림의 장, 매력 어필의 장이 되는 그런 다양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는 곳이 남도영의 블루클럽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예전보다는 조금 그런 곳이 됐던 것 같아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남도영의 블루클럽이라는 채널은 정말 성우 유튜버로서의 정체성, 이 부분을 많이 가져가고 싶습니다. 제 전부죠. 긴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 전부고 저에게 주어진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로 감사한 정말 선물 같은 존재죠. 목소리란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신 소중한 존재, 그게 바로 성우 남도영의 목소리 같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리고 내가 너무 행복할 때, 이 행복이 어디까지 갈지 불안할 때, 이 고통이 어디까지 갈지 너무나 힘들 때 이 책을 읽으신다면 아주 조금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던 십수년의 인생, 성으로서의 인생뿐만 아니고 제가 걸어온 40여 년의 인생이 담긴 책이 바로 인생은 파랑이거든요. 그 길에서 정말 모두가 겪을 법한 다양한 일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극복 못했는지, 어떻게 상처받았는지 그조차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어떤 걸 탈출해야만, 극복해야만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제 책에 나와 있는 하나의 키워드거든요. 어떤 현상을 온전히 느끼되 그 현상에 따라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이다.
이 진정한 강함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생각에 이 책에 그 메시지를 강하게 넣었습니다. 꼭 책 읽어주시고요. 그 내용에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동의 블루클럽의 유튜브 구독자 명칭이 바로 블루베리인데요. 안녕 블루베리. 너희들이 있기에, 당신들이 있기에, 제가 있고, 남동의 블루클럽이 있고, 그 시간들이 쌓였기에 감사하게도 이렇게 책을 낼 수 있는 시간까지 왔어요. 사랑하고 항상 제 곁에 존재해줘서 감사합니다. 힘들 때건 기쁠 때건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함께 나눌 수 있는 당신들이 있기에, 너희들이 있기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고마워 블루베리들.